임금으로서 영조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영조의 모습에도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는 영조가 직접 남긴 글이니만큼 이 영조의 삶에 대해 개인적이고 내밀한 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장님? 다들 아시다시피 영조는 참 극적인 인생을 살다간 인물입니다. 네. 예, 숙종의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 어머니는 이제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였고 또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세자로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영조는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위치였어요. 그러네요. 또 힘들게 임금이 되긴 했지만 한동안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 시달려야 했죠. 만년에는 아들인 사도세자를 제 손으로 죽이기도 했고요. 네. 이외에도 장남인 효장세자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딸과 손자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버지의 애틋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영조가 남긴 어제들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렇군요. 자, 어머니 숙빈 최 씨의 경우 이제 여러 드라마에서도 많이 묘사가 됐지 않습니까? 아,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까지 했으니까 나름 성공한 어머니이자 성공한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예, 영조의 생모 숙빈 최 씨는 7살에 이제 궁궐로 들어와서 무수리를 지내다가 이제 숙종의 눈에 들어서 이제 후궁이 되는데요. 네, 네.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갈등 사이에서 아들 영조를 지키고 또 왕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준 인물로 평가되곤 하죠. 네. 그러나 이 장희빈이 사약을 받아 죽은 뒤에 예. 숙종은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걸 국법으로 명문화했고 그래서 영조는 국왕이 되기 위해서 생모인 숙빈 최 씨가 아니라 인원왕후를 어머니로 부르고 모셔야 했죠. 영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 서을을 등용하게 하고 또 서을들에게 호부호영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게 하는 거를 허하게 한 게 네. 그리고 또 이를 어긴 자를 역률로 다스린다는 유능까지 네. 내리게 되는데요. 예. 이는 본인이 겪어야 했던 아픔이 배경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자신의 친어머니인 숙빈 최 씨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임금의 어머니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영조는 이 1725년 돌아가신 생모를 위해서 이제 사당을 짓고 네. 또 그로부터 20년 후에는 묘호를 고쳐서 이제 육상궁이라고 정하고 또 묘소는 소령원이라고 추승했어요. 심지어 소령원을 왕릉으로 격상시키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소령원을 능으로 추승해야 한다는 이제 상소가 올라오니까 네네. 이걸 사고에 보관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추승은 전례 없던 일이라서 네. 신하들의 이제 반대에 직면하곤 했는데요. 이때마다 영조는 인정과 의례 중에서 그 인정이 중요하다고 내세워서 네. 자신의 뜻을 끝끝내 관철시키고 말죠.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조는 인원왕후의 아들로 입게 되어 즉위했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첩의 신분인 숙빈 최 씨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입장이었고 또 제사도 드릴 수 없었어요. 아유. 서자의 생모에게 임금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건 국조오례의 규정에 없었기 때문이죠. 네. 영조는 숙빈 최 씨를 추승함으로써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고 네. 숙빈 최 씨에게도 왕비에게나 붙이는 선비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죠. 네. 어제를 많이 남긴 영조이니만큼 이 각별한 마음을 가졌던 어머니를 위해서도 글을 많이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잘 추측했는데요. 예. 예, 앞서 설명했듯이 영조는 이 숙빈 최 씨의 묘를 이제 육상궁으로 격상시키고 묘소를 소령원으로 이제 봉하게 했는데 이 영조가 이 육상궁과 소령원에 직접 지어올린 제문이 총 76편. 오. 그래서 사후를 마련한 1726년부터 네. 그 승하하신 1776년까지 네. 50년간 작성을 한 76편 했다고 볼 때 네. 1년에 뭐 1.5편 정도씩 지은 셈이죠. 한 편 반 정도씩 지었네요. 예, 네.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한번 볼까요? 네. 이 어제는 영조가 즉위한 지 20년 되던 1744년에 지은 제문인데요. 네, 네, 네. 이제 마지막에 사당에 절할 때마다 목이 메우고 눈물이 난다고 하고 있죠. 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무술년 1718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와 어린 시절을 함께 하던 일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건데요. 자신이 어머니가 바라던 국왕이 됐는데 네. 사실 어머니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들인 자신을 돌보기만 했을 뿐 이 국왕이 된 아들과 영화를 누리지 못한 거를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아주 절절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숙빈초 씨를 기리는 영조의 어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 어제는 영조가 이제 왕이 된 지 그 2년째 되던 1726년에 이 생모 숙빈 최 씨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세자를 데리고 사당에 나가서 전배례를 이제 행하려고 지은 제문인데요. 네. 당시 영조가 33살이었는데 오. 상당히 이른 시기 영조의 필적이라 아주 희귀한 아. 자료인데다가 그러니까 초기의 자료네요. 예, 네. 여기 이제 첨삭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 예, 더 가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하루도 떨어지는 일 없이 네. 일일이라고 했던 부분을 네. 편시 잠시도 떨어지는 일 없이로 고치고 있어서 참 이 영조 모자가 얼마나 오. 서로 의지하고 지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영조는 아들인 사도세자와 얽힌 비극으로도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세자를 제쳐두고라도 영조의 가족사는 상당히 불운했네요. 영조가 23살에 이제 어머니 숙빈채 씨를 또 25살에 아버지 숙종을 잃게 되는데요. 뭐 좀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부모니까 영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게 자연스럽다고도 뭐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아내와 자손은 이제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영조는 정비 2명과 이제 후궁 4명을 두었는데 네네. 원비인 정성왕후, 계비인 정순왕후, 그리고 후궁인 정빈이 씨, 영빈이 씨, 귀인조 씨, 수귀문 씨가 있고요. 자식은 이제 이남 12녀였는데 어휴. 정빈이 씨 소성으로 효장세자와 첫째 딸 화우공주, 네. 둘째 딸 화순옹주, 그리고 영빈이 씨 소생으로 사도세자와 셋째 딸 화평공주, 귀인조 씨 소생으로 일찍 죽은 이제 여덟째 딸과 네. 열째 딸 예. 화유옹주, 예. 그리고 이제 수귀문 씨 소생으로는 11번째 딸 화룡옹주, 12번째 딸이 이제 화기롱주가 있어요. 이 가운데 10명 이상을 자신보다 앞세워야 했는데요. 네. 예, 특히 후궁이었던 정빈이 씨는 28살에 아. 그리고 첫아들인 효장세자는 10살에 아이고. 예, 첫딸인 화우공주는 돌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요절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영조의 안타까움이 참 더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후궁인 정빈이 씨에 관해서 어제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걸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영조에게는요, 꽤 여러 명의 비와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빈이 씨에게 유독 각별했던 건가요? 예, 일단 정빈이 씨는 영조의 첫 후궁이었고요. 아... 되게 이제 첫사랑이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아이고, 예, 예. 영조와는 갑술생, 동갑내기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영조가 연인군이었을 때 나인으로 있다가 이제 첩이 됐는데, 네네. 영조가 이제 왕세제로 즉위한 1721년,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이죠. 네네. 28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앞서 소개한 영조의 글은 정빈이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은 제문인데요. 자신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이구이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직이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남녀의 정은 물론이고 남다른 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였네요, 그러니까. 예, 알다시피 영조는 어렵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마음 졸이던 시기에 어쩌면 정빈이 씨는 유일하게 마음 편히 믿고 의지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강력한 군주였지만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그저 다정한
한 남자였던 영조의 또 다른 모습을 영조가 지은 어제를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